컴퓨터를 구매하신 지는? 18년도 12월 달에 맞췄어요. 포맷은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아, 네, 안 했었어요. 보내줄 때가 되긴 한 것 같은데 i5 7500이거든요? 네? 잠깐만, 7500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쟁입니다. 문쟁이의 문제해결소, 문쟁이의 문제해결소 참여 방법, 문쟁이 디스코드 채널로 들어와서 문쟁 문제해결소 대기실로 들어와서 기다리면 문쟁이가 직접 문제해결을 해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생방송으로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좀 바뀌었어요. 문쟁이의 문제해결소가 대기실이 생겼습니다. 이제 보스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롤이나 오버워치 같이 활동이 좀 있는 게임을 하면 갑자기 꺼문하는 게 되면서 모두 안 먹더라고요. 그러면 그래픽카드 쪽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를 구매하신 지는? 18년도 12월 달에 맞췄어요. 포맷은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아, 네, 안 했었어요. 3년 넘게 쓰셨으면 한번 할 만도 한데 그 이상 증상 생기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포맷인데, 왜냐면 아무리 컴퓨터를 깔끔하게 쓰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 쓰다 보면은 이제 깔았다 지웠다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키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게임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방송하고 게임을 같이 켰을 때가 문제인 거니까, 보통 방송 같은 걸 인터넷에서 띄워서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 가속을 그래픽 카드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드웨어 가속 사용하는 거랑 같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재설치를 해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 하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포맷이라는 거. 발로란트가 실행을 하면 로딩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때 뭐 어떤 걸로 해결했다는 말은 없었나요? 그 업체에 맡겼을 때? 업체 말로는 제가 가속기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충돌이라 해서 막 가속기를 업데이트 시키고 CMD를 통해서 명령어 다닥다닥 하더니만 됐어요. 어? 그러면 그걸 지워보셨나요? 어? 어?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일 것 같다. 이전 업체에서 얘기를 했었고 일단 해결을 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그 프로그램을 먼저 삭제를 해보는 게 사실 1순위죠. 포맷도 진짜 여러 번 했어요, 이것 때문에. 포맷을 하고 그 친구 깔고 하셨나요? 포맷을 하고 바로 하셨나요? 그 친구 깔고. 그러면 더더욱 그 친구가 의심이 가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사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게 충격에 의해서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CPU 올 램으로 에러가 떴으면 사실 둘 중에 하나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메모리는 이미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CPU를 해봐야죠. 느낌 이게 에러는 뜨는데 사실 부팅은 되거든요. 에? 어? 에러 코드가 정확하게 어떻게 뜨는 건가요? 이렇게... 어? 잠깐만요. 에러가 아니네요? 이게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달았을 때 뜨는 겁니다. 아, 에러가 아니네.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아. 하지만 계속 뜨는 게 거슬리긴 하시겠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서 날이 따뜻해지니까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그냥 게임을 하고 옆에 트위치를 틀어놓는다던가 하면은 컴퓨터가 꺼지는데. 보니까 온도 네.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온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하면은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냥 이거 돌려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스테빌리티 테스트에서 파워 높고 갈구시면은 이게 CPU랑 글카 둘 다 풀로 갈구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에어컨만 키면 그런 증상이 안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온도 때문이겠네요. 30도 정도까지 가면 사실상 안 죽을 수가 없거든요. 아, 실내 온도가 30도 넘어가면 죽나요? 그 정도면 게임 한창 돌리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진짜 실내 온도가 문제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온도계가 책상 위에 있는데 높을 때는 32도까지 나오거든요. 제 실내 온도가요? 네, 실내가요. 그러면은 집에 쿨링을 신경 써야 됐다. 아, 그쵸. 밸런트를 하고 있다가 멈춰갖고 알트탭을 눌렀는데 딱 보니까 인터넷이 끊겨있고 밸런트 아예 꺼지면 다시 인터넷이 연결돼요. 굉장히 특이한. 혹시 윈도우 업데이트해보면 업데이트 기록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최근에 설치한 거가 뜨는데 몇 월 며칠로 돼 있나요? 2023년 8월 15일이요. 사실 특정 시기에 생긴 거면 뭔가 드라이버가 업데이트가 됐다거나 윈도우 업데이트 특정 업데이트 이후에 그런 이상 증상이 생기는 거면 그냥 그거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윈도우 업데이트가 아닌 거면은 근데 제가 뱅가드도 한번 끄고도 해봤거든요. 뱅가드를 끄고요? 고클린으로 뭘 돌리니까 뱅가드가 아예 꺼져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 상태로 발런트가 켜졌다고요? 예, 켜지더라고요. 아, 그건 아마 뱅가드 프로세서는 켜져 있고 여기 실행하는 그 아이콘 쪽만 그냥 안 보이게
된 거일 겁니다. 뱅가드가 아예 꺼져 있으면 실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렉이 안 걸렸어요. 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발로란트랑 뱅가드 재설치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달? 그 이후에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예, 그 이후에는 해본 적이 제가 없어요. 가장 먼저 해보셔야겠네요, 일단. 아니면 뭐 발로란트 특정 업데이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라이엇 게임 들어가면 자동 업데이트를 키기가 따로 있어갖고 제가 그걸 켰었는데 그거 키고 나서부터 심해졌어요.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업데이트를 시도를 안 해도 얘가 클라이언트가 켜져 있을 때 자동으로 그 서버에 계속 업데이트가 있는지 재탐색을 조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걸 끄고 해보는 게 1순위일 거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재설치하고 저게 꺼져 있는 상태로 해보시는 게 2순위겠네요. 슈어 마이크 중에서 MV7X를 구매를 했어요. 원래 MV7X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네. 무조건 같이 써야 되는. 안 돼. 혹시 질문 하나 더. 아이, 됩니다. 제가 발로란트를 하는데. 네. 그냥 알트 탭으로 넘어갔다 와도요? 네네. 네? 이제 가장 쉬운 해결 방법, 윈도우 볼륨 믹서로 볼륨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인물 대사 소리나 배경화면 소리 이런 걸 다 따로. 아, 밸런스를 따로 쓰시는구나. 보내줄 때가 되긴 한 것 같은데 i5 7500이거든요? 네? 제가 7500이요? 그 혹시 그때 새로 사셨나요? 중고로 사셨나요? 당근으로 샀습니다. 아, 그때도 심지어 당근으로 사셨나요? 그러면 사실상 5년을 네. 썼으면 이제 컴퓨터한테 절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가장 저렴하게 살리고 싶으시면은 메인보드를 중고로 사서 교체를 하는 네. 게 싸게 먹히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메모리나 이제 CPU 쪽이 고장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모니터 하려고 컴퓨터는 들어가는데 마우스, 키보드, 스티커가 멈춰서 아 USB 장치들이 멈춘다. 메인보드를 교체했는데도 그렇다고요? 발로란트나 아 이거 사실 이거 하시는 게임이 다 똑같은 느낌인데 네. 발로란트는 3시간 정도 하면은 멈추기 멈추거든요. 근데 유독 이터널 리턴을 하면은 15분인가 10분 안에 아예 멈추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외부 전원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컴퓨터 파워 말고 컴퓨터 파워에 오는 그 콘센트라고 해야 되나? 약간 멀티탭 같은 거 그렇죠. 멀티탭에 연결을 해두셨으면. 멀티탭을 쓰시나요? 컴퓨터 연결하는 쪽에? 예. 그 멀티탭은 바꿔보셨나요? 아니요. 일단은 멀티탭을 떼고 벽 포트에 직결이 가능하시면 그 본체만 직결하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1년 정도 넘게 잘 쓰신 거면은 접지 문제도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직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바꾸신 게 CPU 빼고 다 바꿔보신 거면은 그러면 사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 쪽밖에 없는 거죠. 멀티탭을 직결로 해보시고 직결로 해도 문제가 있다? 혹시나 접지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서 접지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다른 전기를 쓰는 장비랑 멀티탭에 같이 몰려 있어서 이슈가 생기는 걸 수도 있어서 그 멀티탭에 더워서 선풍기를 추가로 꼽으셨다거나 이런 거 접지 테스터기 사서 접지 확인 혹시나 안 돼 있으시면은 웨이브의 멀티탭 같은 거 이런 멀티탭 사서 연결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나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재부팅 돼버린다. 온도 그 게임으로 하시는 거 빼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혹시 테스트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설치하는 걸 뭘 잘 안 좋아해갖고 다른 테스트로는 해보진 않았고요. 자업관리자로 그냥 온도 표시는 간단하게 나오니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게 아 그쵸. 네, 그거는 알고 있지만 아 그쵸. 게임 말고 지속적인 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봐야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래픽 카드 쪽에 문제라면 그냥 AS를 맡기면 되는 건가요? AS... 아니면 그냥 서멀 쪽으로 그냥 다시 도포를 하던가. 서멀 재도포도 AS 센터에 보내서 해달라고 하면은 해줍니다. 아니면 팬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팬이 도는데 좀 느리게 돌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거는 거기서 해결을 해주시겠죠. 일단 뭐 이상 증상 있는 걸 확인을 하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제 해결소 오늘 6화. 아니 3시간 동안 했다. 5명 제한 걸던 거야겠다. 너무 많다. 나 오늘 문제 해결소는 끝내는 거고 저번 문제 해결소에서 혹시나 글 올라온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 전에 문의하신 거 아니에요? 가속기 쓰시던 분이시네? 가속기 삭제하고 재부팅 후 써보니 크리티컬 에러가 뜬다고요? 크리티컬 에러? 이거 보통 그것 때 뜨는 건데? 애프터버너 충돌도 있고
있고 오버클럭 할 때도 뜨는데 이거? 나 오버클럭 할 때 몇 번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확실한 거 알려드려야겠다. 이게 윈도우에서 지금 켜져 있는 프로그램 쓰잘데기 없는 거 싸그리 다 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본 빼고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돌린 상태로 한번 해보면 드라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 켜져 있는 거 다 꺼버리는 거라서 끈 상태로 확인해보면 프로세스 충돌에서 이슈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서 저거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문쟁 문제해결소 6화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매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인데 목은 진짜 예비로 하는 걸로 하고 안 되면 제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기 문쟁이 디스코드에다가 그 알림에다가 글을 올리도록 하겠고 웬만하면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